예. 와크 힐 끝. 힐. 와크 힐 그 힐. 와크 힐 그 힐. 로킹 어라운드입니다. 스캐닝. 한국말로 힐 끝 힐 끝. 아, 이거는 서칭, watching for thing. 힐 끝 힐 끝 스캐닝 하는 거죠. 로킹 어라운드.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힐 끝 힐 끝 이거 딱 보면 딱이 답이 나오죠.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만 미국의 라코타 인디언 원주민들도 이런 말을 썼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? 와크 힐 그 힐. 와크 와크 와크는 와크는 날아가고 힐 그 힐 힐 그 힐 힐 그 힐. 그래서 이게 제가 다음 카페한테 좀 글을 올려봤을 때 이 아이디가 참 좋습니다. 이 방향으로 잘 만드셨는데 우리말로 웹고 어원 한 번씩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걸 90불 2019년 작년에 7월달에 이걸 올렸습니다. 라운드 스캐닝 다 올려놨습니다. 요즘에 유튜브가 재밌어서 잘 좀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. 참 좋습니다. 그래서 한 번씩 가입을 하셔서 카페 가입하셔서 좋은 사이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음 영상에서 보면은 힐끝 나와 있지 않습니까? 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. Catching a glimpse, give a glimpse, glance, glance. 힐끝 보다, 힐끝 힐끝. 다 그런 뜻이죠. 이거 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. 힐끝 힐끝. 한국어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이거는 힐끗 힐. 라코타 인디언들도 언젠가도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? 미국에 많은 교포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라코타 그 원주민 후손들이 이 조상들 말 다 잊어버려요. 영어를 사용을 안 하면 좀 눈치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?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한다더라고요. 한 손 앞서줄 필요가 있습니다. 힐끗 힐끗. 야,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었다. 힐끗 힐끗. 와크 힐. 힐끗 힐. 와크 힐끗 힐. Looking around.